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어제 7절부터 6절부터 해서 1계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과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초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 언약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비로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노예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우리를 굴레에 씌우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자유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건져내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법칙입니다. 법칙은 그대로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A라는 인풋을 넣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법칙입니다. 되풀이되고 차고 없이 일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사람의 관계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계명을 보면 5장 6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법칙은 다신 사상과 또는 무신 사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무신 사상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 다신 사상입니다. 원래 그 베딕 트레디션으로 올라가면 일신 사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부라나나 또 마하바라타 이런 그 힌두 에픽스들이 서사시 뭐 또는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다신 사상으로 대중 힌두교가 기울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금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혼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의 그 의미들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평균 수명 거의 세계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법칙이 어겨질 때에 그것이 결코 인간에게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신 사상이나 무신 사상이 없을까? 우리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다신 사상이나 무신 사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운이나 우연이나 운명으로 돌린다면 이거는 우리도 다신사상이나 무신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연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속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사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법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감각적인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종교성의 웃자람,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우리 인류 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을 보면 영웅 숭배, 동물 숭배, 그리고 자연 숭배,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금지를 하였습니다. 영웅 숭배라는 것은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바로 영웅 숭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새나 어족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동물 숭배입니다. 우리 인도에서 동물 숭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뱀을 숭상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숭배를 금지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천체의 모양을 만들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보면 감각적인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보면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경외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좀 오히려 생소한 것으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함부로 맹세한다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점이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두 손을 찔러 넣고 주머니에 넣고 뭐 예배를 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이 힌두 사회에서도 신전에 들어갈 때에 경건한 모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손발을 씻어야 거기에 들어가고 머리를 가려야 들어가는, 시크 템플에 가면 머리를 이렇게 또 가리고 들어갑니다. 두건을 써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또 있습니다. 보통 손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신발 벗고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저기다가 물단지를 만들어 놓고 꼭 씻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법은 시간 봉헌의 법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법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다 내 것이냐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간의 7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작을 할 때도 이게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만약에 경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그런 소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땅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땅 가리를 하고 그렇게 땅을 착취하려고 그러니까 화학 비료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것에 대한 또 반작용들, 부작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봉헌의 법, 적어도 우리가 7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은 우리 육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쉬어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생하는 힘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또 일을 더 창의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칙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도 16절부터 21절 사이에 있습니다. 16절은 가족법입니다. 이 가족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주일날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7절에는 이웃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성결의 법, 19절 정직의 법, 20절 혀사용법, 그리고 21절 만족의 법, 만족의 법칙입니다. 이웃사랑의 법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웃사랑의 법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의 미움을 제거해야 된다. 미움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나오는 성결의 법,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의 법을 19절 말씀에서 얘기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혀 사용법을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혀의 통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만족의 법칙은 우리 욕심을 통제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하라, 그게 선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많이 거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갈수록 부유해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사회는 더 어려워지고 혼돈이 있고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법칙, 그 법칙을 우리가 따른다면 이 사회는, 개인은, 국가는 분명히 행복한 그런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법칙입니다.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로 하면 law입니다. law, God's law,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이 법칙이 제대로 잘 준행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법은 유효한 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을 주님은 맺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